여러분 누구를 혹시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이렇게 얘기할 참이었거든요. 장로님 어떠세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의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넓은, 지금도 생각나요. 그 넓은 운동장을 둘이 이렇게 손을 안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로질러서 이제 기숙사로 가려고 걸어가는데 제게 묻더라고요. 오빠. 목사님도 연애할 때 오빠라고 합니다. 예. 오빠는 예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여러분 이럴 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예. 저는 대답하기가 진짜 곤란했어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운동장 걸어가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예쁜 여자가 착한 여자야.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이 대체로 좀 이렇습니다. 순수한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예쁘니까 좋아하고 착하니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 때 저는 사과를 먹으면서 그 온라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어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카톡 문자예요. 명절날 이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뵈야 하는데 시댁에 안 가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당돌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카톡 문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죠.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외로우시면 친구들 만나서 달래세요.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맞아요? 애들 아빠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못 내려가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놨으니까 그거 찾아다 쓰세요. 이 문자를 받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다니.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10억 하고 요 앞 도로 놨다고 토지 보상받은 1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다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어쩌겠냐. 둘째 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몰디브 잘 다녀와라. 그러자 며느리가 급히 다시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대요.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에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번 명절에는 어머니 뵈려고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사다가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PS. 오늘은 왠지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체로 이렇습니다. 순수한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은데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얻을 게 있으니까 또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늘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어 불렀던 슬픈 노래예요. 애가는 슬프다
가는 노래잖아요. 주전 586년이죠,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탑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요.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옛날에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막 여자들 겁탈하고 불질르고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그런 장면 똑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했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살육될 것이며 망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막상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바벨론 군대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 세 번째 공격이거든요. 그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만 딱 보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살육하거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그 동족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딱 보면서 이 슬픔을 주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합니다. 극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게 애가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 비참함의 노래. 그런데 오늘 이 애가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슬픔의 노래 속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소망. 애가 속에 소망이 들어있다니까.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나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9절 다 같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자,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내 입에 땅에 흙, 티끌이 묻으려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신 그분 하나님만 하나님의 처분만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 그를 바라리라. 뭐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그에게 선을 베푸신대요. 선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잘못으로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의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 자, 해볼까요? 시작. 세상의 고난, 의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 자, 먼저 세상의 고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 랜덤이에요, 랜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고통, 어려움, 고난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속보가 떴더라고요. 잠깐 속보가 한 시간 정도 뜨고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사 평론가가 있어요. 최영일 씨라고 이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예. 대장암 4기로 작년에 이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이맘때쯤. 그래서 TV에 사라졌는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소천했다는 속보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57세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진행할 때 보면 되게 균형 잡힌 부드러운 그런 눈으로 세상을 잘 분석하고 시사 토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되게 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가다니 좀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분 누구라고 했죠? 최영일 씨. 최영일 씨 뿐이겠습니까? 최영일 씨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병들 수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되었기 때문이래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부터 세상이 타락됐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요. 인간이 죽기 전까지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랜덤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안 폈는데 갑자기 폐암 2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를 입에 한 번도 안 댔는데 왜 폐암에 걸렸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연세 드시면 그냥 많이 걸려요. 예,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걸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고난을, 이 세상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혼돈, 카오스에 빠진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고난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며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인의 고난이죠. 다 같이 의인의 고난.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설명했죠. 욥의 고난이 대표적인 고난이에요.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사탄이 왜 의인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 의인이 더 이상 그 의를 행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교회를 봉사하지 못하게, 교회를 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죠.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 의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훈련하려고, 더 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말과도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저 요단강이 막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해도 그 속에서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저 훈련 받 저 벌써 20몇 년 됐네요. 저 군대 갔을 때 훈련소 논사 훈련소 6주 훈련 받는데 여기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6주 동안은 개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막 이리 굴리고 뭐 훈련을 시켜. 그리고 가끔 어머니의 은혜에 불러래. 그러면 막 눈물. 그 장전들이 막 다 쓰러집니다. 어머니의 은혜. 애인도 안 보고 싶어요. 저는 애인도 없었지만은 애인도 안 보고 싶고 어머니만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좋아졌다고 그런 훈련을 시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 훈련을 시킬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해요? 의인의 고난. 여러분 중에 혹시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특별히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죄인의 고난. 죄인의 고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죄인의 고난이에요. 죄인의 고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 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화도 마찬가지. 고난의 죄인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심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거든요. 근데 악인의 고통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매를 대는 거예요. 사생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하든 말든. 호적에서 파낸 자식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하든 말든. 사랑하니까 잘못했으면 매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의 고난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버티고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모드로 들어가는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 그게 진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잖아요. 땅에 티끌이 입에 들어간 것처럼 탁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자세로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물론 조금 때리는 기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욥기 5장 18절 이번 자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이사하고 다시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예수님으로 오시며 아멘.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아멘. 성도는요,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중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붙잡아서 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요, 중요한 것은 고난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고난보다 강합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고난은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처럼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인 주시거든요. 그때 빨리 돌아가야 돼요. 더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도 돌아서 버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징계의 기간은 좀 있겠죠. 그러나 그 징계를 이제 다시 축복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보다 강합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진 맡은 여기고의 주 하나님, 우리는 고난보다 강합니다. 내가 강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강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인 주시면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아픔, 절망스러운 상황, 그 사망이 들어온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티끌이 내 입에 들어갈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사탄은 이용해서 하나님과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바꾸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저의 시간을 주님이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되찾아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한 해를 의탁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만성동 교회당이 빨리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